자, 얘들아,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얘들아, 원래 우리가 수요일날에 뭐였죠? 실시간 모의고사 집에서 하는 거였죠. 주의해라. 이번 주부터 실시간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등원하셔야 돼요. 학원 오셔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뀌었어요?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왜 들었어요? 싫어? 아니, 너무 싫어. 오케이.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이때 뭐할 거냐면요. 입시 관련 설명회를 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어렵게 어렵게 모셔서 목동에서도 줄 서서 하는 선생님, 소장님을 모셔온 거예요. 참고로 이때 빠지면 보강 없습니다. 1부 빠지면 2부, 3부 다 참석 불가능해요. 얘들아, 줄 서서 서울 목동에서 줄 서서 듣는 걸 우리 학원이 진짜 어렵게 모시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챙겨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나눠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스카이로 목표를 했는데 그거만 조금 안 나왔어요. 재수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야.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같은 설명을 지금, 여튼 지금의 입시 관련된 것도 당연히 하실 거예요. 알았니? 이때는 다시 한번 등원하시는데 어디로 등원하시냐면요. 사관으로 등원하셔야 돼. 사관. 사관이 어디예요? 선생님이 이거 위치도 다시 한번 남겨줄게. 저기. 여기 바로 앞에 뚜레쥬르 어딨는지 알아? 뚜레쥬르? 뚜레쥬르? 3층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건 위층이요. 네, 이간의 위층이에요. 다들 이해됐어? 선생님 이해됐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때 빠지지 마. 빠지면 보강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빠지면 손해야. 영상도 안 찍어요. 아니, 못 찍게. 유출되는 거 싫어하셔서. 무슨 말 들었어? 어렵게 보셨으니까 여러분 제발 듣고 많이 좀 챙겨왔으면 좋겠어. 가서 졸지 말고. 자, 오케이. 그럼 대인이 검사하고 오늘 수업 때 바로 들어갈 수 없어. 바로 들어갑니다. 자, 2000형 트렁크. 자, 보시면은 오늘 숙제입니다. 13에서 18, 지난번 숙제였죠, 얘들아. 맞지? 이거, 그 문법도 다 채점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여기 지금 딱 맹들어 왔어요. 지난번 숙제에 대한 거 오늘 다, 지난번 숙제에 대한 거 오늘 다 나갈 거야, 얘들아. 알았지? 선생님 숙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 여기 뒤에 선생님 공문서에 다 적어놨거든. 한국어랑 영어 둘다 하시면 돼. 알았지? 자, 일단 얘 먼저 나눠줄게. 둘, 셋, 넷. 자, 여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교재에 대한 거야, 이거. 알았지? 자, 그다음에 다시. 자, 그다음에 자, 또 보시면은. 이번에 10에서 12까지, 19에서 24까지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미리 문제 풀어 오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 다음, 2.0 트렁크. 이거, 여기 사이에 있는 이겁니다. 20, 22, 24. 그게 뭐예요, 선생님? 얘네는 바로 그 교재, 바로 뒤에 있는 20페이지 더블해. 나머지 친구는 다 알고 있어서. 거기 보면은 영작이랑 본부석 있지. 그거 하는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 영훈이랑 주상이 여기 선생님이 준 것처럼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워크북 10에서 12번까지 넘버입니다. 넘버리에요 이거. 자, 줄여서 N으로 씁니다. 직역이랑 공부석하고 모르는 단어 써서 다 갖고 오셔야 돼. 그 다음 채점까지. 아까 채점하는 거는 공문서지 정답지 연속 좋지?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 금요일까지 어퍼클리닉. 두 분은 아직 없어요. 일단 적응이 먼저라서. 그 다음에 금요일 불규칙 시험 옵니다. 불규칙 두 분도 아직 없어요. 적응이 먼저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쭉쭉쭉 해주시고 나머지 친구들 선생님들 다 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채점 다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훈이랑 주상이는 아마 처음 들어와서 선생님이 좀 시키는 게. 자, 오케이. 자, 수업 들어갑시다. 자, 얘들아, 설날은 잘 보냈어? 너 표정이 왜 그래? 제대로 안 보냈어? 영화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온거 같은데. 사주 쳐서 먹는데. 용돈도 많이 받았지. 부럽다. 샌드바이드.
아, 나도 많이 먹긴 먹었는데요. 많이 뜯기고 왔어요. 50만 원 뜯겼어요. 산출! 세 배 받으세요. 얘들이 뭐 살려줘. 열 명. 다 한 명도 안 걸려. 그래. 신상이 남아. 아니 초록색 걸린 거다. 진짜 노란색. 내 생일 한 달밖에 안 먹어. 이게 바로 살찐 성인이다. 살찐. 살찐 성인? 진짜. 자, 시작. 자,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얘가 왜 요래 답으로 됐는지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글 뭐에 대한 글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때문이다 결국에는. 문화 때문이다. 자, 우리가 우리인 것은 바로 우리 문화 때문이다. 이거 좀 이따 영작인데 좀 이따 이거 연결시켜서 볼게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이 5번이었고 다 맞았더라고, 보니까 거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It is that. 이거 어디서 봤네? 이거 뭐예요? 네, 여러분 살짝 옆에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적으면 따라와봐. 자, 여러분 It is that 강조구문이라고 남아있는데 여러분 강조구문 나올 때 내가 누구누구 강조할 수 있겠니? 누구누구 강조할 수 있어? 누구누구 강조하니? 그렇지, 부사고. 또 뭐라고? 동사. 안 돼. 동사 강조 없습니다. 얘들아 적어라. 주어랑 목적어 강조한다. 알았지? 주어랑 목적어, 부사도 이 세 마리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It's not in spite of our culture. 자, 우리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요. That.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It is that 강조구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우리가, 자, we are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는요. 자, 문화 때문이 아니라, 자, 바로 뭐 때문인 거야? 정확히 우리 문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아, 그래서 우리 ADM 부사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ADM이 참고로 부사구예요. 우리 영혼이 어딘지 지금 찾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관계대명사야? 야,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없는데? 그렇지, 이건 무슨 대명문? 그럼 관점부분이에요. 관점부분은 무슨 절 역할을 한다? 무슨 절 역할이 너? 네, 그렇지, 명사절. 자, 우리가 우리인 것은 문화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히 문화 때문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얘들아, 독해에서 it is 강조 부분이 나와있으면 얘네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바로 주어, 목적어, 부사, 구이다. 대, 이하인 것은 이래 나와있어. 얘들아, 우리가 독해랑 영화시켜서 보자고. it is 강조구문. 이거 솔직히 이거 중등부 겁니다. 이 개념은 중등부 거예요. 중등부 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해석할 때 하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독해에서 얘네가 나왔으면은, 적어도 뭐를 들어볼 거야? 일단 강조문이 나오면 주제. 네, 주제부분 소재를 들어봅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강조자가 말 그대로 강조잖아요. 필자가 원하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였어? 문화 때문이라고 아니, 정답지를 가리고 있잖아. 이해됐니? 이래서 구문도 조금 꼼하게 하면서 얘를 보면서 인제는 해석하고 이 구문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게 얘가 왜 독해서 이렇게 쓰였지 생각해. 됐나? 형 이래서 좋아, 자 됐죠. 자, 뒷장에 보시면은 자 얘네들 좀 바꿔 써라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 민카는 in contrast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 보기 편하도록 다시 작업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 글이 잠깐만 이게 뭐에 대한 글이었지? 아 여러분 이거 글 다 기억나니 이거? 그 실험을 했는데 청소년 그 다음에 19세 청소년 그 다음에 어른들이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애들이 누구누구였니? 누구는 그랬어?
그렇지. 잘하자, 젊은 애들.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얘들아. 맞죠? 어른들은 위험한 행동을 했어, 안 했어? 거의 안 했죠. 똑같이 행동했죠. 친구가 있든 없든. 그 내용이었어, 얘들아. 다들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되는 거다잉? 우리 새로운 친구는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해서 그래. 자. 그래서 보시면은, in context 반대로, 지금 내가 돌아다녔어, 얘들아. 시제 조심해봐. 시제 조심해. 앞에 시제가 뭐니? 앞에 시제가 무엇을 말하고잖아 지금. 맞지? 저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저런 거 시제 하나 들리면서 그냥 문제수 없이 다 날려버립니다. 솔직히 다른 학교는 줍니다. 다른 학교는 4등 정도 줘요. 근데 저런 거 다 날려요. 조심해. 자, 그래서 behave in similar ways 라고 나와있어. 자, 성인들은요 지금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뭐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친구가, 보는 친구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반대로 행동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시 한번 지시 조심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이거 지금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 장난치 치는 거 모든 학교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원문에서는 reckless 얘들아. 알았지? reckless 나왔어. 자,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어? 이런 젠장 처음 보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나온다. 대진고도 똑같이 저기 뭐지? 막 갑자기 토플에서 이상한 단어 집어넣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모르는 단어 집어넣습니다. 근데 얘들아 문제를 풀 수 있게 어떻게? 소거법 다른 거를 줄여서. 알았어. 여러분 이 글이 아까 전에 성인 그거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 성인이랑 청소년이랑 비교해서 위험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얘네가 divide 306명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고일 단어예요. 맞죠? 나눴습니다. 세 개 그룹으로 나눴다. divide 맞죠? 맞지? 문맥을 잘 파악했었어야 돼. 두 번째 avoid crashing into 아니지 좀 잘렸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into the wall that appears. 나타나는 벽을 피하는 게임에 대한 거를 지금 게임에 대한 거를 얘네가 플레이했다는 말인 거죠, 지금 맞지? 그래서 피하는 거 맞잖아요, 맞지? 문맥상으로 우리 파악했었어야 돼. 세 번째, 다 3번 찍었더라고요. 얘네가 랜덤으로 부여했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뭐하도록 혼자 하거나 두 명의 사도로. 얘들아 랜덤으로 줬다는 거 당연히 맞죠 지금. 이거 왜 3번 찍고 있었어? 원본인 거 그대로 냈어요 이거 참고로. 됐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켜보고 하는 거. 우리 문맥에서 지켜보는 거였잖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번은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에서 다른 거 다 맞네? 5번 이렇게 찍었었어요. discreet. 근데 선생님 또 밑에 적어놨죠? 무슨 뜻이었어? discreet? 신중한 조심스러워. 됐니? 자, 마지막입니다. 다 보니까 insist를 써놨거든요. 자, 해석해보면 또래들의 존재는 성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위협을 감수하게 만든다라고 나와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요약하는 건데 presence of peers. 얘가 make adolescence. 얘네들의 청소년들을 more likely to를 써야죠. 그래서 지금 다 보니까 to 안 쓰고 썼더라고. be likely to. 알았지? 자, 그래서 툴을 썼어야 되고 딱 existence인데 existence는 여러분 존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알았어? existence 썼으면 내가 맞았다 계속했다. 이해됐니? 그래서 동사 잡아야 돼. 자, 마지막 여러분 제가 7번에서 물어본 게 뭘 물어본 거였어? 7번에 이 대시랑 이 대 뭔데? 뭐야? 무슨 대시예요? 네, 지시 대명사입니다. 영어는 다시 한번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어는 같은 문장 내에서 한 문장 내에서 똑같은 단어 쓰고 더럽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깔려져 있어요. 이거를 다 맞았다. 대명사를 정확하게 잘 보고 해석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whether your choice will influence that of others 라고 했어. 자, 여러분 너가 하는 선택이 타인들의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그럼 얘가 누구 가르친 거야? 초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니? 두 번째, 자, one penguin's destiny. 한 펭귄의 운명이 바꿉니다. 자, 다른 애들의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그거 뭐였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다 기억나지?
이거 펭귄 우리 얘네들 이거 뭐지? 눈치 게임 한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바다에 있었으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얘들아, 바다에 있었으면 여기 먹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표범이 이렇게 있을 때, 바다 표범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계속 이전에 한 명이 점프했어. 그러면 얘가 무사히 나왔어. 그럼 다 점프한 거고, 얘가 반드시 뒤졌어. 그럼 안 들어가는 거고. 맞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 해석하는 거, 이건 해석 물어본 거였고, AD. 솔직히 여기부터 여러분 앞으로 학교에서 단어 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Flourish나 Assert 이런 이상한 애들 막 보일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 소거법으로 풀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단어에 힘을 주고 있죠. 나머지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고1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준 이유, 유의어,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혹시나 워드마스터 플러스만 하드실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애들 때문에 라는 걸 제발 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었어? 없으면은 자, 바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책 볼 건데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이거 어디까지 했니? 7번부터 해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네, 네. 7번 다들 펴봐. 네, 이거 답 맞췄어요. 답만 맞췄어? 오케이, 좋아. 7번부터 할 건데 자, 얘들아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좀 진행해주면. 알았어 얘들아, 화장실에 물 먹잖아. 잠깐 빨리 갔다 옵시다. 3분 뒤에 바로 수업할게요. 화장실 공사 지금 갔다 와. 얘들아, 그래도 지금 우리 반 친구들 새로운 친구도 들어왔고, 너희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얘들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적용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 추천은, 잠깐만, 우리 교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좀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좀 필기 하나만 해봐. 필기 좀 할 거야 지금. 알았니? 뭐야 이거?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이야?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왔어? 너희도 그거 맞지? 해골 그리는 거. 아침 먹고 땡, 점심. 아, 미안해. 세대가 닮은 거 오네. 영어에 그거 맞아? 자, 얘들아 거기 교재 맨 첫 번째 페이지 거기다가 빈 공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점검해서 따라올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paragraph라고 하는데 쓰는 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어? 이거 적용하면서 봐. 이거 적용하면서 봐. 앞으로 모든 모드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봐. 하나님. 자, 취미생 누가 쓰니까 여기는 잡아. 올라간 친구들 그래도 주어 동사 정도는 찾고 열심히 해석은 잘해요. 단락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알았어? 얘들아, 모의고사들은요 수능 평가를 보시면요 120에서 180단어로 지문을 구성합니다. 즉 지문이 제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글도요 제약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글에 대한 프레임을 익히고 그대로 적용해서 나가는 거 연습할 겁니다. 알았어? 자, 자, 보통 주제가 나왔을 때 얘들아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적용만 해도 너희들 쳐다보셔도 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글이라고 할게요. 지금 글이야. 지금 글이야. 자, 보통 지문에 대해서 나올 때 topic,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를 잡고요 쭉 내려가면서 볼 겁니다. 알았어?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문장은요 글의 소재랑 무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은요, 첫 문장. 수능글에서 첫 문장은요, 소재랑 무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20에서 180단어예요. 얘들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책에 있는 단어 있죠. 그거 다 국어 지문이라 생각해보세요. 개꿀이 아니야? 개꿀이죠. 여러분 이거 긴 글 아닙니다.
수능에 나오는 거는요 제한돼 있어요. 짧게 돼 있어요. 알았어? 자,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첫 번째를 읽으면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자, 얘가 무어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지 한마디로 뭘 잡으라는 얘기야? 소재를 잡으세요. 소재를 잡으세요. 알았어? 얘들아 첫 문장에 읽을 때요 반드시 읽고 나서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잡고 들어가요. 이해됐어? 적용하는 친구도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내려갈 겁니다. 중심 잡고 내려갈 거야. 알았어? 중심 잡고 내려가서 이 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얘가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글을 이 글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지? 여러분 수능에 나오는 이 글은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논증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논증을 하시거나 반박을 합니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 소재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잘 안 나오는 인용과 설명인데 솔직히 거기 거의 0이 안에서 나옵니다. 쌤이 도식하는데 보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들아.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쌤?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논증, 반박, 분석하는 거. 총 수능 평가원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28유형 정도 됩니다. 유형이 28유형이야. 그 중에서 이 세 개가 거의 22유형이 될 거야. 알았어? 이 세 개만 잘 잡아보면 돼. 자, 그러면 쌤 어떻게 하니까 수능이란 걸 보면 그 평가원 거기 보면 하나의 topic sentence 이걸 가지고요 supporting sentence를 구성하는 게 수능의 글이에요. 알았어?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첫 번째 도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있을 거예요. 결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야. 도입, 전개, 결론. 옛날 말로는 기서결. 혹시 국어 시간에 기서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 식으로 할게.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가는 글인데요. 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줄에 첫 줄에서 뭐에 대해서 잡고 얘기하는지 이걸 잡고 얘기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 선생님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글을 읽을 때요 첫 문제 읽고 나서요 첫 문장 읽고 나서 잠깐 허스하세요. 멈추세요.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알았어? 그거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문장은 글의 소재랑 무관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잡고요. 이 topic을 잡았으면 여러분들 이 글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영어는 단어를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다양성이라요. 다른 말로 계속 바꿔낼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는 데서 봐줘야 돼요. 알았어? 대명사로 바꿀 거든 혹은 유의어로 바꾸거든 계속 할 거예요. 알았니?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유비라고 합니다. 비유한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문장과 연관시켜서 보세요. 아니, 좀 이따 하면서 보여줄게. 첫 문장과 연관시켜서 보고요.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생각하세요. 아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문장을 보고 소재를 잡고 중심 잡고 휘두르는 걸 연습할 겁니다. 알았어?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었어?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면 수능에 나오는 거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 설명해 줄 거야. 됐니? 오늘 이것만 잡자. 자 그러면 바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인데 여러분들 다 풀어 왔을 겁니다. 풀어 왔을 건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7번에 있는 잠깐만, 7번에 있는 거 같이 볼 건데 첫 번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잡으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안 좋구나?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또 만든 거예요. 집에서 연습할 때 얘네들 보면서 논리적으로 연습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나눠줄게 일단. 지금 보강 보는 친구는 너 파일 안에 있을 거야? 없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선생님 저 해석이 잘 안 돼요. 얘네들 옆에 펼쳐놓고 수업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일어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적어보자. 자, you can say that. 자, 너는요 말할 수가 있대. That information sits in one brain. 이렇게 해서 자, 정보가 지금 머물러 있대요. 자, 그러면 정보가 머물러 있대. Until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다른 사람과 지금 얘기할 때까지 머물러 있고요. 뭐한테요? Unchanged in the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채로 말했어. 얘들 여기서 잠깐 더워서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이걸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핵심, 얘가 글 쓰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보 아니에요? 정보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자, 너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지금 정보가 지금 머릿속에 머문다고 생각해요. 뭐 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까지요. 자, 뭐 한 채로? 변하지 않는 채로. 그럼 너희들이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아, 정보가 지금 변하지 않는 채로 지금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채로 머물러 있구나라는 걸 지금 잡았어야 되더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얘 잡았어요. 밑에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자, 우리 정보라는 게 아닌데 정보는요 지금 변하지 않는 채로예요. 자, 지금 적으면서 따라와. 자, 변하지 않는 채로 있다라고 말했어요. 됐어? 자, 다음 가도 괜찮아요? 자, 다음 볼게. 자, 우리 반 X번입니다. 주어 동사 찾는 거는 주어 동사까지 한번 해줄게. 자, that's true of shared information 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거는 자 여러분 바로 물고 늘어질 수 있죠? 똑같이 정보 나오는 애들 맞죠?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요 단어 몰라요. 고문고사로 밀어붙일 수 있죠, 얘들아? Like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니? 뭐야? 뭐와 같은 점? 당신의 폰 넘버나 혹은 장소래요. 네가 키를 갖는 장소와 같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가 지금 이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지금 가는 거거든, 얘들아. 영어에 이해되고 있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볼게. 자, 정보가 변하지 않는 채로 지금 있다라고 했는데, 자, 뭐 같은 거예요? 폰 번호나 그 다음에 키 위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어디 있는지 위치 같은 거예요. 상황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저기서 선생님 시열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건 단순이란 뜻이에요. 단순. 즉, 아, 단순 정보에 대한 얘기구나. 얘들아 여기까지 잡았니? 뭐 하나 잡았어? 다음 내려가 괜찮아? 또 내려가 볼게. 자, 근데 자 다음 볼게. 멋이 나왔어요. It is not true. 아까도 여러분 위에서 봐. It is true. That is true라고 했었고요. 밑에 거 봐요. It is not true래요. It's not true of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는 아니래요. 얘들아, 이 지식에 대한 거. 그러면 이 필자는요. 얘랑 대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식은 다르다라고 나와있네, 얘들아. 잡을 수 있어? 자, 지식은 지금 다르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Knowledge. 자, 우리 지식은요. Relies on judgment. 자, 판단에 의존하는데 지식은 지금 판단에 의존하는데요. 자, 지식에 대한 거야.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Which. 그게요. You discover and polish. 네가 발견하고요. 자, 다듬을 수가 있대요. 자, 네가 발견하고 다듬을 수가 있대. 자, in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타인과 대화를 통해서. Or with yourself. 네 자신과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까 전에 잡았던 거랑 비교해서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해되고 있니? 혹시나 선생님 지금 해석이 잘 안 돼요. 옆에 모내기 깔고 해도 돼. 공부서 깔고 해도 돼. 자, 지식에 대한 건데 얘는요. 아까 전에 얘는 단순 정보는 변하지 않는 채로 있다고 했어. 맞지? 근데 얘는 지식은 뭐래요? 판단에 의존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타인과 또는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인과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잡혔어? 준서야 잡혔니? 얘들아 다음 가도 괜찮아. 자 다음 볼게. 자 therefore 따라서요.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이렇게 해서 너는요 지금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생각의 디테일한 거를 배울 수가 없을 거래요. 뭐 할 때까지? Until 자 speaking or writing out 그거를 말하고 쓰기 전까지는 너는 배울 수 없을 거래요. In detail 디테일한 거를요. And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결과적으로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는 배울 수가 없을 거래요. 즉 뭐 해야 하는 얘기야? 내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지 아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지 아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즉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화하는 거 말하기를 하고 나요 또는 글쓰기를 지금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맞지? 말하기나 글쓰기를 지금 하래. 즉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요 결국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표현을 해야지 내가 잘했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정보는 그 단계 그런 게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됐어? 송주 이해되고 있니? 다음 문제 괜찮아? 자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Is what I just said 내가 방금 말한 것에 지금 foolish 바보 같은 거야. Or 또는요 is what I wrote 내가 쓴 것이 a bit true 자 사실인가 표현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즉 여러분 단순 정보는 표현하는 게 필요 없지만 지식은 표현을 해야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in the speaking or writing 네가 말하고 쓰는 것으로써 즉 표현함으로써 표현하는 거네? 표현해가지고 you uncover 당신은 뭐 할 수 있대? 발견할 수 있대 your bad ideas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쁜 건가?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대. 어떤 종종 embracing embracing은 당황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and good idea too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sometimes 때때로 fame making once 라고 해서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fame making one 이거는 모른다고 치게 여러분 알겠지만 유명하게 만든 거 모른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쉼표로 end를 연결하고 있죠. 모르면 어떻게 해도 돼요? 생각도 돼요. 됐니? 자 때로는 유명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대요. 즉 그래서 thinking 사고는 requires is expression 표현은 필요로 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thinking을 위해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nformation and knowledge야. Information and knowledge야. 그쵸 지식이죠. 얘들아 지금 파란색으로 보고 있잖아. 얘가 판단의 인준하고요. 얘가 표현을 해야지 내가 틀린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즉 얘가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나비지를 뭘로 바꾼 거예요? 땡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변형 문제를 만들거나 학교 쌤이 예시 문제를 만들 때 information is thinking 있다고 나온다고.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라고 해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니? 즉 아 그러면은
아, 지금 여기서 결론.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았지? 단순 정보라는 대조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지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찾고 정답을 보자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Critical words of speaking or writing. 말하기나 글쓰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에 대해서? In refining thoughts. 자, 우리 생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지식이나 이런 거는 내가 말해야지 얘네가 내가 틀린지 아닌지 알 수 있었잖아. 다시 한번 1번이야. 이해됐어?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되셔서 다 이해됐니? 자, 여기 다시 한번 30줄게. 다시 쭉 읽어봐.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틀렸나 맞나 볼게요. 준비 시작. 잡고 이르러야 돼. 잡고. 문장에 있는 건 소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시시한 거 뭐야 씨? 맞아. 8번인데 여러분 결국에 모든 문제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순서 삽입 제목 빈칸 여러분 결국에 다 대입 파악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 잡고 휘둘러야 돼. 알았니?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 딱 읽고 나서 잠깐 멈춰 생각해보는 생각을 가지고 해. 알았니? 자, 볼게요. It is said 종종 말해진대요. 전해진대. 네. Among the bantu peoples of Central Africa 해서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족에 대해 사이에서는요, when an individual 이렇게 해서 자 개인이 from one tribe 자 뭐 할 때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개인이 한 부족인 한 개인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 from a group 다른 그룹인 사람 만났을 때 they ask 얘네들이 물어본다고요. What do you dance? 너 뭘 춤추니? 너 어떤 춤 좋아해? 라고 물어봤어. 자, 여기 잠깐 퍼즈. 이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내가 여러분 내려가면서 아, 춤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춤에 대해서 자, 꼬리 눌러야 돼. 우리 새로운 친구들 그 세미나 수업할 때 독해 수업할 때 색깔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알았니? 자, 다음 번 괜찮아? 오케이. 자, throw time. 자, 오랫동안 community helper 자 선생님 처음 보는 단어예요. 밑에 줘 구축 하다 알았지? 자 그 공동체가 구축했대요. their 자기의 identities 정체성을 구축했대요. 어? 또 나왔네? 뭘 통해서? through dance rituals 춤 의식을 통해서 춤 나왔네요. 알았지? 춤 나왔네? 아, 춤이 정체성을 구축하는구나. That mark major events. 그게 뭐 하는 거야?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래요. 춤이 중요한 이벤트를 기념하는 거래. 이해됐어? 자, 그래서 in life of individual 개인의 삶에 대해서요. Including 여러분 including 무슨 뜻이에요? 포함하여. 내가 앞에서 다 잡았어. 위에 뒤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독해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얘가 인크로드 이것들을 포함하는구나. 여기 있는 걸 다 포함하는 말이야. 생각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 알았어. 아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내가 여기 있는 뒤에 단어를 모른다 싶게 그 인크로드 이거 있는 말 해석 안 해도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내가 단어가 아니라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몰라도 여러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니? 자 그럼 뭘 포함하는 거야? 자 개인의 중요한 삶의 그 사건들이에요. birth, 출생. 누가 숨추면 우호! 이제 누가 태어나면 우호! 숨추는 거죠. 결혼하면 우호! 숨추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and death, 죽음. 그래서 그 있잖아. 장례식 님. 관측 춤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as well as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축제라 and important point. 되게 중요한 지점이래요. In the season 이렇게 해서 계절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때 춤을 추는 거지. 감 잡혔니? 감 잡혔어. 그리고 만약에 뒤에 해석된다? 생각하면 괜찮아. 왜? 인클로딩이잖아. 앞에 있는 거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얘기를 한번 정리해볼게.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적어도 되고 여기 밑에 적어도 돼요. 여기 편한데 적어. 자 이 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춤. 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 자 춤이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춤이 뭐 하는 거였어? 정체성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랬죠? 춤 의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랬어요. 됐니? 다음 가도 괜찮아? 자, 아 그리고 춤이 또 뭐 했었어? 아까 전에 주요 사건들을 기념했어요. 누가 태어나면 춤췄고요. 누가 결혼하면 춤췄고요. 누가 죽으면 춤췄어요. 됐니? 자 다음 가볼게요. 다음 가볼게. 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돼 우리는. 자 the social structure 여기네요. 자 그래서 그 사회의 많은 사회의 구조래요. of many community 사회 공동체의 많은 그 구조들이요. 여러분 쉼표가 들어가 있네요. 쉼표가 들어가서 쉼표가 지금 잘려 있어요. 여러분 맞죠? 쉼표 표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해석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르면 쉼표는 삽입이에요. 생각도 돼요. 알았어? 그냥 이 사이 생각해볼게. 많은 사회들은요. 많은 사회들은 구조는요. gains. 얻습니다. 뭘 얻어요? much cohesion. cohesion은 뭔데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제 바뀌었어. 여러분 들은 게 어려운데 이거 고인을 몰라요. 고인을 몰라 그럼 줘요. 알았지? 결속을 얻는데요. 자, 뭘 통해서? From the group acting of dancing. Dancing, dancing. 춤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어? 맞네?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주요 사건을 기념했고요. 그 다음에 춤이 결속력도 얻게 한대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결속력을 얻게 한대요. 다 같이 춤을 추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춤추나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느낌을 주겠죠.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해설 단계니까 그럼 쉼표 나와 있는 거는 삽입이라서 해석 안 되면 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같이 해설 단계니까 아프리카 그룹에서 스페인 집시까지요. 그리고 스코티시 클래스까지요. 자 우리 스코틀랜드에 있는 걔네들의 그 뭐지? 시족, 클래스는 시족입니다. 시족까지. 됐니? 한번 해석 안 되면 버려. 저거 쉼표는. 자, 들어볼게. Historically, 역사적으로요. Dance has been strong. 댄스가 춤이 강하고요. Binding influence, 그래서 결속력을 줬대요. On community life, 그래서 자, 우리 공동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줬대요. 자, 여기서 똑같이 또 나와 있네. 댄스가 영향을 끼쳤네요. 자, 엄청나게 강력하고 결속력이 있는 영향이었대요. 이 공동체에서요. 그 다음에 of means라고 하는데 그리고 수단이었대. of expression social identity of group. 자, 사회적인 정체성, 그 그룹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요. and 그리고요 participation 이렇게 해서 참여가 허용한대요. individual to demonstrate 개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A belonging 소속감을 보여준 것도 허용한대. 이해되고 있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아 얘가 지금 결성력 주고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는 얘기죠 지금. 됐니? 사회 정체성도 드러내고. 자, 그래서 as a consequence, 자 결론적으로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역들은요,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자, 뭐가 있었대? 엄청나게 많은 댄스였는데 많은 유형의 댄스를 썼대요. As their communities, 자 얘네들이 공동체들이 with distinct identities, 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처럼 많은 춤들도 있었다 해서 마무리하고 있네. 왜 각자 그거에 맞아? 잠깐만 적어줄게. 자 결국에 마지막 얘기하는 게 많은 춤이 존재했었대요. 뭐 한 것처럼 많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많은 춤이 존재했대. 뭐 한 것처럼 많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적어야지. 적절한 줄. 적는 점을 생각하며 자 얘네들을 확 잡고 하면은 이제 정답이 반짝반짝하게 보일 겁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 근데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또 얘들아 이걸 잡고 보면은 너희들 안 힘들어요. What makes traditional dance hard to learn? 왜? 어떤 게 전통춤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냐? 여러분 어렵다는 말 있었죠?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dance 춤인데요. A distinct sign. 자 뚜렷한 지금 신호래요. A social identity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똑같다 표시래요. 맞지? 됐어? 첫 문장에서 잡고 힘들고 여러분 정답이 보이죠? 3번 The more varieties 더 많을수록 the better dance 더 많은 댄스를 한다. 그럴싸해 보지만 여러분 그딴 말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낚시예요 이거는. Feeling down? 우울해요? 춤 즐기세요. 엉엉이 소리죠? 엉엉이 소리를 보여야 돼. Original of tribal dances. 자 부족의 댄스의 기원이래요. 기원에 대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지. 얘들아 해봐. 평가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댄스 맞지? 즉 내가 이렇게 해서 주제를 못 잡으면 정답 못 잡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선생님 저 정답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번호에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걸 정답 찍었어요. 그거 평가원이 잘하는 낚시예요. 특히 빈칸 문제 얘들아 알았어? 특히 33번 34번 그쪽 빈칸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그럼 내가 만약에 주제를 못 잡아서 해설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에 있지 않은 단어를 찍었어요. 그게 정답이 알았어. 오히려 평가원들이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본문에 단어에서 낚시를 보여요. 여기서 하드를 넣은 것처럼 반대를 써버린다고요. 즉 다시 한번 33, 34번이 제일 어려운 빈칸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모르겠으면 내가 확실히 잡았으면 상관없는데 모르겠으면 본문에 있지 않은 단어 찍어요. 그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알았니? 다 본문에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인데, 자, 9번에서도 첫 번째 잡고 기준입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그럼 잡아보자. 자, training and conditioning for baseball 이렇게 했어. 자, 지금. 야구를 위해서 지금 컨디셔닝 여러분 여기 잠깐만 물어볼게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자 여기서 내가 몰라도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죠? 상관없죠? 왜? 누가 있어서? 앤드 있잖아. 앤드는 앞이랑 뒤랑 품사도 똑같지만 논리적인 방향도 똑같아요. 그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 트레이닝 얘 잡아 얘 하나만 잡고 가 알았지? 자 야구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데 얘들아 컨디션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는 못 만들기입니다. 알았어? 못 만들기야. 자, focus on 이렇게 했어. 자, 뭐 한대야? 초점을 둬요. Developing strength, power, speed, quickness, and flexibility 이렇게 했어. 힘,
스트렝스, 체력, 힘, 속도, 그 다음에 신속성, 그 다음에 유연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뭐가 지금 필자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야? 야구에 대해서 훈련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잡았니? 잡았어? 아, 얘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덤비세요. 생각하고. 그냥 들으면 해서 틀릴 거예요. 독해를 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첫 번째 글을 읽고 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좀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요. 진짜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주 올라가잖아요. 독해 글을 많이 보잖아요. 이 수능 지문은요. 얘가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앞에만, 뒤에만 보고 정도 보이는 겁니다. 그 경적으로 보여요. 아니, 얘들 근데 지금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 오해해가지고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보고 전화 찍었어요. 저 지금 왔어.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볼게. 자, 우리가 잡았어요. 아, 첫 번째 야구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생각하면 돼. 자, 볼게요. Before the 자, 1980s. 자, 1980년대 전에요. Stress training 이렇게 해서 자, stress training 힘에 대한 훈련이라고 해봅시다. Was an important part of conditioning for baseball player 이렇게 해서 야구 선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다라고 나 있습니다. 맞죠? 어?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네. 야구에 대한 거 맞죠? 맞지? 자. 그래서 야구선수를 위해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몸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나와있어. 됐니? 자, 그래서 1번은 무관하지 않아요. 이어지고 있죠 얘들아.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People, 사람들은 view. 맞습니다. Baseball, 자, 야구를요. As a game of skill and technique. 자, 뭐로 봤대요? 기술, 스킬과 기술의 게임으로 봤대요, 야구. 야구 똑같이 자꾸 얘기하고 있네. Runner and strength, 힘에 대한 걸 본다요. And the most manager, 그리고 대부분의 매니저들이요, 매니저들과 and coaches, 코치가요. So stress training, 앞에 나있던 힘에 대한 훈련이요. As something for bodybuilders, 보디빌더를 위한 걸로 봤대요. Not baseball player,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아닌 보디빌더를 위한 걸로 봤. 그럼 얘들아 지금 아까 전에 1번에 그랬어도 얘기했지만 1번에 그랬어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스트레스 플레이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할게. 얘에 대해서는 얘가 필자가 지금 마이너스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 두 번째에서도 보니까 스트레스 플레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었나 까고 있어요. 까고 있죠. 그쵸? 아, 얘도 똑같이 나 베이스볼 플레이어로 마이너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라는 스트레스라고도 나와 있네요. 따라올 수 있어? 그럼 글의 흐름에서 파괴됐어? 파괴되지 않았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됐니? 자, 그만 볼게. 자, 1분 남았네요. 빨리 할게요. 자, like more isolated. 자, bodybuilding exercise 했어. 자, 우리 bodybuilding exercise와 고립된 bodybuilding 운동과 다르게요. 자, athletic exercise라고 했어. 자, 자, 그 운동이 자 train 자 훈련합니다. 자, 그 선수의 운동은요 훈련합니다. As many muscle groups and function 많은 자 많은 근육과요. 자, 여기서 되게 좀 얼탱이 없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 많은 근육과 많은 기능들을 가능한 많이 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부를게요. 지금. 갑자기 우리 지금 베이스볼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3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문제에서 벗어났네? 그러니까 3번입니다. 얘가 됐어? 자, 그래서 They fear that weight, 자, lifting and building large muscle. 자, 얘네들은요 두려워했대. 뭘 두려워했어? 자, lifting, 들기 혹은 building a large muscle, 큰 근육 만들기요. 큰 근육 만들기를 두려워했대. 이거 위에 나와있는 여러분 얘 파란색입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빨리 해줄게. 아까 스트레스 트레이닝이랑 이거는 이어서 봐야 되더라. 알았지?
자, would cause 얘가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Players, player가 to lose flexibility. 유연성을 잃어버린대요. 마이너스적인 거 똑같이 가고 있네. 가고 있네. 마이너스적인 거. 유연성을 잃어버리고요. Interfere with quickness. 시속성을 방해할 거예요. And proper technique. 적정한 테크닉을 방해할 거예요. 따라할 수 있니?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에 대한 글이 몇 번에 대한 주제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내신 나오면 이거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5번이 주제예요. 5번에서 다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만 읽고라고 말했죠. DA까지 읽어보라고 얘기했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뒤집어버려요. 5번에서. No! 그러나 today, 오늘날 experts, 전문가들이 understand, 이해했대요. The importance of strengths, 아까 전에 파란색 아니니? 힘에 대한 중요성, 힘 늘리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근력이죠. 중요성을 인정했대요. Training, and have made it part of the game. 그게 게임의 한 부분으로 지금 만들었다고 인정했대요. 즉,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야구에서 근력이 이런 게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많이 이게 내신에 이 질문 나왔잖아요. 이걸 지워버리고 아예 주제가 이렇게 해서 아 근력이 중요하다고 너희들 알고 있어. 혹시 이걸 지워버리고 이 글의 주제를 찾으시고 근력은 나쁘다는 게 중요해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내신 문제 풀 때 보통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팁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지정된 범위를 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 다 미리 모의고사 뭐 했어? 있어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첫 번째 줄일 거. 아 이거 배웠던 거 잡고 지가 알고 있는 결론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지워버려서 틀리게 문제 낼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즉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신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읽어보셔야 돼.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다들 공부 고생했고요. 잠깐만.